자, 오늘은 오랜만에 노인정 다시 열어봤어요. 오늘은 저번에 못 구했었던 태고 13이랑 제가 방송 쉬는 동안에 태고 13이랑 태고 14도 구해놨고요. 직량판, 저번에 직량판 했었잖아요. 직량판 말고 일반 12도 지금 구해놨습니다. 할게 되게 많아요. 근데 여태까지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오늘은 요 태고 13을 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태고에 달린 새로운 초고수 이찬영이라고 합니다. 아니, 일단 해금을 먼저 해야겠죠? 해금을 여기 이게 있거든요. 이 해금 커맨드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요거를 일단은 곡을 일단 풀어놓고 그다음에 신곡 보고 그렇게 황달마 키다루마도 이따 열어볼 수 있으면 열어볼 거예요. 일단은 일반적인 해금 먼저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해금 해봅시다. 일단은 자 1차 해금 여길 8번. 여기 5번. 그다음에 11번. 그다음에 여기 7번. 그다음에 10번. 그다음에 여기 10번. 그다음에 여기 9번. 그다음에 동시에 한번. 아! 아니. 자, 바로 해금 합시다. 만약에 안 되면 여기가 둔감해서 그래. 좀 세게 칠게요. 동시에 치면 오케이, 하나 나왔고. 자, 그 다음에 2차 예금. 아씨, 이렇게 어렵냐 이거. 한번 여기 동시 치면 아 제발 아니 오케이 두개 생겼고 3차 예금이 마지막입니다. 요거 하나만 더 하면 돼. 마지막. 오케이. 됐어. 자, 이렇게 해서 1차, 2차, 3차 커맨드 해금이 있습니다. 해금 진짜 얘가 너무 둔감해, 새 거라서. 아니. 자, 태고 13입니다. 12.5를 한지 너무 오래됐는데 음색을 여기서 바꿀 수 있게 됐죠. 당시에는 전 요거 많이 썼어요. 요거. 굉장한 태고, 요 음색을 좀, 당시에 좀 많이 썼었어요. 그래서 온이 열고, 옵션이 원래는 왼쪽이었는데, 오른쪽 열어서 두드리는 걸로.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. 어디 보자. 일단은 해금곡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1차 해금곡이, 1차 해금곡 굉장한 거 있네. 자, 위에 마크 신자 말고 마크 있는 게 있어요. 아! 1, 2차, 3차 다 하면은 요런 곡들이 해금됩니다. 민트티어스. 예전에 제가 플래그 그 떡밥 올린 것도 있죠. 다음에는 키미노아카리 너의 등불이라는 곡이고요. 이 당시엔 대타라메가 없었습니다. 유메이로 코스터, 꿈새 코스터 갓곡이고요. 아, 지린다. 곡 지린다. 해금곡 지린다. 자, 해변이라는,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당시 신곡. 와, 야, 옆에 봐봐. 이 DS2였나? 3였나? DS2 수록곡이죠, 이거? 자, 요렇게 해금곡이 말도 안 되는데? 더 있나? 일단 한번 쭉 봅시다. 몇 개 더 있을 것 같은데? 오리지널이 안 보이고 우라를 걸어야 좀 나오는 게 있나?
애니메이션에도 딱히 없고 게임 뮤직 하나 있네요. 카타마리 온 사운 카타마리 온 더 윙즈. 하여튼 해금곡 아까 그 플래그 달린 것들은 좀 그런 것 같고요. 오리지널 신곡들 먼저 봅시다. 자, 메탈폴리스 들어왔고요. 지렸다. 상암의 숲인가 이거? 지렸다, 지렸다. 풍운지사가 요 당시 요때 들어왔습니다. 소라 시리즈가 이때부터 처음 들어왔네요. 소라 1, 그 다음에 옆에 2도 있죠. 이 시리즈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. 맞아. 이때 선풍의 춤이 이때 처음 아케이드 처음 들어왔어요. 원래 이제 닌텐도 위에 수록돼 있다가 여기서 처음 들어왔습니다. 아마 우라 걸면 우라가 구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. 얘는 지금 안 우라 하질에 안 걸었거든요. 안 걸었는데 이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선풍 천 체보입니다. 얘는. 네, 토탈 이클립스가 여기서 처음 들어왔습니다. 방광 거 되게 많네. 다음에 쭉 넘어갔다가 해금곡은 아까 이제 한 번씩 들었으니까. 그다음에 클래식. 클래식이 아니지. 자, 13 시리즈의 2000 시리즈 신곡 13 2000 시리즈. 여기서 하타라쿠가 처음 들어왔습니다. 연습곡 요것도 아까 그 이제 커맨드 해금 하고 나면은 얘가 이제 우라 그 뭐야 하젤의 체보가 열린다고 했습니다. 얘도 라 캄파넬라 여기서 처음 들어왔고요. 그다음에 대개종가? 잘 모르겠지만 보라이어티 하나 잘 모르는 거 들어왔습니다. 팜파카 판스라는 곡인데 얘도 잘 모르겠네요. 피라메키 체조 얘도 잘 모르겠고 좀 곡 자체는 유명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동요는 딱히 없고 자 애니메이션 호빵맨이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빵맨 노래죠. 호빵 식빵 카레빵. 이게 13에 들어왔어. 이게 처음에 이제 13버전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서울에는 연신내에 먼저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저는 당시에 이제 왕복이 5시간 6시간 거리였는데 매 주말마다 갔던 기억이 납니다. 전 진짜 당시 진짜 최신버전 진짜 많이 없었어요. 빰빰빰빰빰. 자, 호빵맨 노래였고요. 그 다음에는 캐롤러 중사. 얘도 좀 유명한 노래 아닌가? 캐럿도 마치. 얘도 그 일본판 처음 오프닝인가? 저는 일본판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노래도 좀 유명하더라고요. 얘 뭐냐? 극상 매창호태. 얘는 잘 모르겠고. 다음에 가면라이더 WBX. 전 가면라이더 시리즈도 잘 안 봐서 잘 모르겠고. 그다음에 슈고캐라. 이 캐릭 체인지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. 국내 제목은. 네, 신곡도 들어왔고 프리큐어 프레쉬 프리큐어 곡 들어왔고 블리치 당시 이거 소녀 에스. 스테어웨이 제네레이션 얘도 많이 들었지. 그다음에는 나루토 질풍전에서 호타루의 빛. 아마 이것도 이키모노가카리 곡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질풍전 애니로 안 봤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루토 신곡이 들어왔고요. 그다음에 당시에는 나루토 질풍전 하고 막 원피스 하고 막 그랬으니까. 이건 해야지. 요거는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? 스즈미야 하루의 우울이라는 곡이 있었는데 그거 다음에 이제 얘가 맨 옛날 거고 2기 그 다음 시즌에 나온 게 요겁니다. 얘는 그렇게 막 춤이 막 뭐가 있고 뭐 약간 유행은 안 됐는데 저는 이 노래가 더 좋더라고요. 멈춰라는 곡입니다. 멈춰! 요거 하루입니다. 야, 기본치 안 익숙한 거 봐.
얘도 노래가 되게 짧아요. 브랩입니다 당시. 아야 갓노즈 맞아. 갓노즈도 그 일기 당시 노래입니다. 그 아까 그 하레하레 유카이 있죠? 보고 나올 그 시대의 같은 동시대 노래예요. 아르이란이 너무 틀 같아. 아이 님들 틀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 다 아시는 분들이야 이거. 나 혼자 알 것 같아. 님들도 다 알잖아요. 자 J-POP 은근히 많이 없어요. 곡수가 많이 는 대신에 이제 기존 곡들이 많이 살아있고 신곡이 적은 건 아니지만 뭐 엄청나게 많이 있진 않다. 전체 막 물갈이가 아니라서. 자 파이어워크 J-POP 넘어왔는데 얜 잘 모르겠고요. 얘는 영화 루키즈의 주제가라고 하는데 얘도 잘 모르겠고. 얘는 블루메리아라는 곡인데 얘도 잘 모르겠네. 고쿠센 영화판 주제곡이라고 합니다. 테일즈 오브 버서스 테마송 이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곡 같은데 이거? 브레이스 인피니티 아니야 그 저기 뭐야 아 그룹 이름이 기억이 안 나. 하여튼 아는 아티스트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아 강철이 연금술사 아님 이거? 시드의 거짓말 들어갈고요. 아 이거 각곡이지 이건. 이건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지. 러브 포에버 전혀 모르겠고. 이제 이 당시 신곡이 이제 슬슬 모를 때가 됐어. 당시에 J-POP을 많이 안 들었거든요. 애니송들만 들었지. 하마그리본바 잘 모르겠고 인간이라 좋겠다. 다음에 러브 2000 다음에 러브 스토리는 당돌하게라는 곡인데 얘도 잘 모르겠고 우리는 도쿄에 간다. 잘 모르겠는데 얘는. 자 13의 갓갓신곡 패밀리 동동입니다. 얘는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. 만약에 집 근처에 여러분들 태고 13이 있다 요거는 두 번 세 번 꼭 하세요. 개꿀잼 곡 너무 좋아. 이거 좀 듣고 갑시다. YMCK 여기 곡들 너무 좋은데 요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가자 가자. 이건 무조건 해야지. 태고 13 있으면 무조건 하세요. 아 벌써 좋아. 9레벨입니다. 절대 안 쉬운 곡이에요. 아, 그 후반 빼면은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아 노래 개좋아. 저 백댄서들 봐. 백댄서들 곧 옵니다. 곧 옵니다. 발표할 때마다 한국어로 들리냐는 질문인데 당연히 일본어로 들립니다. 온다 사이타마 온다. 오야 판정 개조졌고 아까 거기만 넘어가면은 별거 없는 곡이긴 해요. 근데 거기가 너무 어려워. 사이타마 쳐보고 나서 오리지널 그 구간이 진짜 어려워요.
너무 재밌다 이거. 진짜 아 너무 갓곡이다. 반정은 좀 개판이긴 한데 아무튼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. 요즘 이 시절 이 딱 지금 딱 나온다고 하면은 진짜 10레벨 최 밑에 있잖아요. 밑에랑 좀 비빌 것 같아. 당시에 9기판 특 9기판에는 보컬로이드 카테고리가 없다. 12버전에 들어온 메르토도 있죠. 12버전에 처음 보컬로이드 곡이 들어오고 이어서 들어왔습니다. 월드 이즈 마인. 얘네 둘 다 유명한 곡들이라서 요것도 한번 하자. 그래 메르토는 아마 DS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 좀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 월드 이즈 마인 지금 신기판에 남아있나? 제 기억에 왜 이거 본 기억이 없지? 남아있나 이거? 일단 할게요. 당시의 J-POP 9레벨입니다. 쉽지는 않아요. 지금 나오면 한 8상 중상 정도 되려나? 짝수가 좀 중간에 있는데 옛날 9랩 감안하고 보세요. 얘도 재밌었던 것 같은데. 이게 두 개짜리가 어려워. 두 개짜리가 8레벨 이제 막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박자 많이 타야 돼서. 두 개짜리 딱 막 나오죠. 야! 아 씹혔어. 제보는 되게 재밌습니다. 짝수가 좀 박자 잡기가 살짝 나네요. 아우 몬스터 헌터 메들리. 근데 게임 뮤직은 요 아이콘이 12대도 그랬나? 12대 있었나 이 아이콘이? 요 게임 아이콘이 이제 추가가 돼서 보이기 시작했죠. 얘는 드래곤 퀘스트. 얘는 이제 슈퍼마리오. 아이콘 딱 보면 알 수 있게끔. 아! 겐 해야겠다. 자 태고 13회 아이돌마스터 신곡. 얘가 아마 그걸 거예요. 그 닌텐도 DS로 나왔던 디어리 스타즈의 테마곡입니다. 아마 맞을 거야. 제 기억에 맞으면 맞을 거예요. 왜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이거 나왔거든. 그 최초인가? 그 여장 남자가 나왔다고 좀 시끌시끌했던 시리즈입니다. 근데 노래는 되게 좋아요 이거. 이 갓곡임. 이 들어야 돼 이건. 이건 갓곡이에요. 아이돌 마스터 곡들 버릴 거 없긴 한데 이건 진짜 노래 개좋아. 저 밑에 애들이 DS 시리즈 캐릭터들입니다. 346프로인가? 기억이 안 난다. 노래 개좋아. 얘 처음에 PV랑 요 노래가 같이 나왔거든요. PV를 몇 번 돌렸는지 모르겠네 당시에. 제보도 재밌어.
제법 봐라. 진짜 가채보. 진짜 미쳤다 이거. 세세끼 합병! 너무 미쳤다. 아 님들 님들도 다 이거 노래 개존내 하실 거 다 알아요. 아무튼 좋은 노래임. 아무튼 그렇음. 아무튼 그렇음.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 노래예요. 봐, 채팅방에도 각곡 나오더라. 헬로까지 왔으니까 아 너무 좋아. 보세요 이거 아이돌 마스터 이 라인업들 봐. 이거 버릴 게 없어. 버릴 게 이 봐 이거 이 버릴 게 없어. 이 보세요 이거 버릴 게 없잖아. 얘도 재밌거든요. 얘 아마 12인가 12.5인가 들에서 들어왔는데 얘들 버릴 거 없어. 개재밌어요 얘도. 자 페네트레이션 레이포스라는 타이토 게임 OST입니다. 얘는 스타트리곤의 테마. 잘 모르겠다. 얘 뭔 게임인지 모르겠다. 대답십스러운 곡이네요. 자 여기는 9곡들이고 대충 한 바퀴 싹 돈 것 같은데? 한 바퀴 싹 돌았으니까 해금곡 해야지.